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강사 이월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 낙서 자서전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앱들은 어디서 설치할까요? 네, 스마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 띄워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하시는 거 처음부터까지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저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 요 화면 스마트폰을 껐다가 키면 나오는 메인 화면을 홈 화면이라 하고 하단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홈 버튼이라 했었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되돌아가기, 같은 집에 있을 때 되돌아가기. 자, 여기 밑에 옆에 3선은 자, 되돌아가긴 한데 뭐요? 전에 조금 전에 했었던 내용으로 되돌아가기. 얘는 최근 실행 앱이에요. 최근에 내가 실행했던 앱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많이 보이면 뭐라 그랬죠? 네, 배터리가 빨리 답니다. 그래서 모두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생 낙서라고 하는 앱을 하나 설치해 볼 텐데요. 그 앱은 네,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터치 해주시고요. 자, 여기 하단에 보면 앱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 놓고 여기에다 위에서 상단에서 검색하셔야 합니다. 게임이나 영화 도서에 놓고 앱을 검색하시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앱을 설치할 때는 여기 앱에다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설치할 앱은 네, 인생 낙서라고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인생 낙서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면 터치하시면 되고요. 안 보이시면 자판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보인다고 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화면을 내려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보이니까 여기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자, 설치가 되는 동안 네,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터치 하시면 네, 이렇게 인생 낙서 내 이야기로 만나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앱 정보가 있어요. 자, 앱 정보 보기. 자, 일기나 소설, 수필 등을 써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참 뭐 젊을 때는 우리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못해 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씁니다. 자, 어떻게 쓰냐? 하루의 산뜻한 마무리 일기를 써보세요. 자, 그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돼 있죠? 오늘 먹은 거 아니면 오늘 요리를 한 거 아니면 요리를 했는데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던 거 그리고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처음에는 잘 안 되시는데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 뭐든 우리가 처음부터 책을 뭐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써놨다가 다시 수정을 보면서 엮어가는 거겠죠. 자, 그때 그 시절도 떠올려 보고요. 나와 부모님의 자서전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자녀분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시면서 자, 그러면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나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열기 버튼 열어서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하시면 이게 메인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모든 앱을 설치를 하면 앱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허용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앱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이 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허용한다고 해서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권한 설정, 터치 하시면, 네. 자, 다른 앱 위에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앱을 사용하면서 다른 앱, 우리가 갤러리도 갈수 있고요. 다른 뭐 유튜브 영상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앱 위에 표시, 자, 인생 낙서를 찾아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많으니까 어디 있는지 잘못 찾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상단에 여기 돋보기 아이콘 보이시나요? 예, 이거 터치하셔서 여기다가 인생낙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이렇게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랗게 해주시면 다른 앱 위에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같이 쓸수 있다 이런 표시예요. 자, 되셨으면 하단에 돌아가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두번 누르면 네, 여기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추천 공감 스토리라고 해서 영화, 음악, 뭐 요리,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요리 한번 볼까요? 요리는 어떻게 쓰는 건지. 자, 요리 한번 터치해서 보시면 나만의 레시피 해서 집안에 내려오는 또는 나만의 노하우가 담긴 레시피 공유하기. 자, 공유하기는 공유하기를 해도 되고 나만 보고 나만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터치. 최신 순조순. 내용이 안 열리네요. 자, 여기에 밑에 있군요. 이미 열려져 있는 걸또 열려고 해서 안 열렸습니다. 자, 호두모 이야기. 그래서 삶는다, 그죠? 자, 그러면 나만의 레시피 해갖고 호두마루미님의 예,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아니면 뭐 언제나 특별한 날에 요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사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진 넣고 글 넣으시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요. 좀더 난이도 있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나가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요리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건데요. 자,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나와 있죠? 여기다 쓰셔도 되는데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나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우리 이야기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다 나와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 터치 하신 후에 자, 나의 기록, 오늘의 이야기, 인생 영상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기록을 자서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자, 어린 시절의 질문 어떤 게 있는지. 자, 그래서 탄생. 내가 태어난 날에 대해 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 아니면 나를 낳았을 때 부모님의 나이, 상황 등 부모님의 이야기를 적어두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아버지의 표정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나시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어렸을 적에 부모님, 할머니, 뭐 할아버지도 같이 사셨다면 그렇게 조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다 우리 가족인데 동생이 있었나요? 동생이 있었다면 동생이 태어날 때 기억이 있으신가? 아니면 동생과의 추억이 있다든가? 그래서 보시면서 적으시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형제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형제가 많아서 억울했었던 이야기. 뭐세 분이셨다면 중간에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래에서 치이고 위에서 밀리고 그래서 늘 억울하다고 얘기했죠. 그런 내용들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린 시절 이야기. 그 다음에 나의 10대. 나의 10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가족에 관한 이야기,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다 겹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10대 때 느끼는 부모님과 내가 태어났을 때 느끼는 부모님, 지금의 내가 느끼는 부모님은 다르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의 충고 중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과 또 부모님이 형제 많은 형제들 챙기느라고 나한테 소홀했었던 이야기 뭐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의 그런 게 서러움이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나의 자식들한테도 비슷하게 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겹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춘에도 뭐 대학 학업 뭐 남자분들 같으면 군대 시절 이야기 여자분들도 있죠. 군대는 안 갔다 왔으나 군대가 친구도 기다렸다든가 이런 것들도 적어볼 수 있고요. 자, 나의 길, 나의 도전, 나의 꿈은 무엇이 있었나요? 나를 설레게 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자, 옛날에는 꿈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꿈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겠죠.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그런 걸 해보고 싶었다던가 그런 걸 생각해서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청춘시대, 전성기, 그 다음에 앞날까지 다 적으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때그때 다시 저장해 놨다가 수정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내용도 담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오늘은 가족 이야기 말고 오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한번 담아보게 할게요. 나의 이야기는 여기 하단에 있는 나의 이야기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고 여기 위에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오늘 일도 적고 내일도 적고 그렇게 쭉 적다 보면 나의 이야기도 탄생할 수 있겠죠. 물론 오늘 이야기에 가족들하고 있었던 얘기가 들어간다면 가족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죠? 다 함께 이야기를 같이 쓴다면 한마디씩 적어서 쓴다면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도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자, 오늘의 이야기 터치해 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 그래서 3월 글쓰기 이거는 한번 써봤던 거예요. 자, 글쓰기 눌렀어요. 3월 21일 오늘의 이야기. 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이건 지금 글쓰기니까 글쓰기 사진, 영상, 녹음, 받아쓰기. 우리가 막연하게 하얀 종이 놓고 이렇게 하얀 종이 마주하고 앉아서 글을 써보라고 하면 잘 쓰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갈 만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사진. 자, 일단 사진을 하나 선택해 오겠습니다. 사진.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허용. 자,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옛날에 놀러 갔었던 사진 아니면 마당가에 피어 있는 꽃 사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 사진 하나 넣어 볼게요. 이 사진은 여기 꾸미기 눌러 보시면 사진이 불필요한 부분을 자를 수도 있고요. 여기 필터 적용해서 뭐 로맨틱하게도 바꾸고 따뜻하게도 바꾸고 빛나는 뭐 화사한 이렇게 필터를 조금씩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으시다면 여기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조금 전에 확인은 꾸미기를 설정했을 때 이걸로 고정한다는 확인이었고요. 여기에 확인은 이 사진을 쓰겠다는 확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 글을 써야겠죠? 자, 뭘 하는 사진 같으신가요? 네. 여행을 갔어요. 소양강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자, 여행을 떠나요.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생각이 안 나면, 자, 아니면 바쁘시면 짧게, 짧게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봐. 아, 다리를 건너요. 다리를. 글이 잘 안 써져요. 다리를 건너요. 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으세요. 왜냐? 지금 자세히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새삼스럽게 다시 앉아서 쓰려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써놓으세요. 그래서 친구들과 여기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마루 위에 있는 다리를 자, 건넜어요. 포즈를 잡고 그리고 넘어질 듯 포즈를 취했어. 넘어질 듯 포즈를 잡고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자세히 쓰면 되겠죠. 생각나실 때 자, 썼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진을 넣는 거예요. 사진. 왜냐면 여행을 갔다면 사진 하나만 쓰진 않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을 거예요. 자, 사진. 자, 요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뭐였냐면 자, 요게 저예요. 근데 확인 한번 누르면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꾸미기 설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 버튼 한번 더 눌렀던 거고 여기는 꾸미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렀어요. 자, 여기다 뭘까요? 자, 여기 밑에 소양강댐 거기 소양강 처녀 있는 곳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인어공주 놀이를 했어요. 바다에는 못 들어가지만 인어공주 놀이 여기에 누워서 발을 퍼덕거리면서 인어공주 놀이를 했어요. 이건 저하고 덕모 언니와 함께 와 함께 인어가 되어 보아요. 자, 그죠? 간단하게 쓰고 자, 여기 계신 분 저를 사진 찍어주고 계신다니까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이겠죠? 자, 옆에서 사진을 주시는 자, 상국쌤과 와 정화쌤 자, 쌤 그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그때의 기억이 나중에 사진을 보시다 보면 그때의 기억이 생각이 나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갔었다면 다시 그죠? 갔었다면 영상도 하나 찍은 게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기 놀러 갔던 영상은 요거 하나만 있네요. 자,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왔어요. 영상을 돌려보면 되는데 5초짜리 짧은 거예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등록이 돼야만 가능하니까 등록한 다음에 볼게요. 자, 여기는 소양강댐 지나서 놀고 놀아서 여기는 아침 고요 수목원이에요. 아침 고요 수목원. 수목원에 야간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고요 수목원에 야간 개장. 자, 사진이 지금 다른 곳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러 장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영상을 보면서 자, 내용을. 자, 여기는 무슨 영상이었냐면 자, 요게 나무예요. 전부 나무 위에 전등으로 다 감싸서 색깔 있는 전등으로 다 감싸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멋있겠죠? 이게 이번 달 말까지인가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시는 분이 여기 숲 해설을 해주셔서 기회가 닿아서 다녀왔어요. 자, 알록달록 그죠? 알록달록 전구들이 모여서 그래서 예쁜 꽃도 되고 나무도 됐어요. 예쁜 꽃도 되고 멋진 나무도 되고 자, 되고
한쪽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시면서, 그리고 사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장의 사진을 더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넣어놓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녹음이니까 음성도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녹음 한번 눌러볼까요? 녹음.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신 후 말해주세요. 되어 있죠? 녹음 목록에서 가지고 오기는 내가 녹음을 해놨던 것도, 그죠? 내가 경치를 보면서 설명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녹음. 그것도 가지고 올수 있고, 여기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버튼 눌러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버튼.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고요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멋진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환상적인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됐어요.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녹음된 내용이 내 육성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등록하신 후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요 내용이 뭔지 밑에다가, 자, 간단하게, 그죠? 들어볼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 뭔지 간단하게 써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침 고요 수목원. 파이프가 안 쳐집니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아, 그러면 아침 고요 수목원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곡차곡 써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전체 공개 보이시나요? 네, 여기 옆에 꺽쇠를 누르시면, 자, 전체 공개, 남들도 보게 된다. 가족 공개, 그러면 가족끼리만 본다. 친구 공개, 친구도 본다. 여기는 아직 남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설프게 작성돼 있죠? 그래서 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해 놓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만 보기 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이야기. 자, 누르면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내용이 어설퍼요. 그죠? 더 쓰고 싶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 수정하기, 삭제 버튼이 있다는 걸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웬만하면 지우지 마세요. 어설프게 작성한 것도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 된답니다. 자, 여기 수정. 자,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야경이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이거는 조금 전에 작성한 거라 방금 지금 작성한 거는 내용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작성을 그만두고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자, 나가기. 그래서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아까 건 이건 전에 거고 요거였죠? 지금 만든 게. 자, 터치해서 여기 내용에 소양강으로 여행을 떠나요. 친구들과 다리도 건너고요. 포즈를 잡고 넘어질 듯. 그죠? 자, 여기에 다시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상단에 수정 버튼 눌러서 그래야만 여기에 다시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와서 넘어질 듯. 누구의 포즈가, 그죠? 모즈가 아니겠죠? 자, 포즈가 더 아름다운가? 그래서 다시 등록. 그죠?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 플레이 되면 자 이렇게 요게 없으면 설치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나 요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후에 한 번만 하시면 요 내용이 설정으로 가기 나중에 이걸로 해야 될까 봐요. 어때요? 그때 그런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목소리를 담아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사진만 담아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내용, 나의 이야기, 또 가족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도 쭉 담아놓고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따로 일기장을 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정리해서 놓다 보면 읽어보면 읽으면서 다시 수정해서 몇 번이건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정하시면서 또 담고 그날 그날의 이야기도 사진 한 컷과 내용 조금 또 사진 한 컷과 내용 조금 그러면 기억을 다시 더듬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중에 지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무슨 요일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이런 걸로 메모 겸 사진이 있으니까 훨씬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께 물려줄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하나씩 담아서 네, 남겨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